사장님이 난 더 원망스러워. 어디가? 같이 있어도 되는데. 뭔 일이지 오늘. 상담하셨던 분들도 오시고 아까 전에 저분은 일도 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네. 오시고 오늘 미쳤나 봐. 센 분이니까 되게 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벌써. 진짜요? 네. 아, 다행이다. 네, 그래가지고 막 맞아. 더울 때 왔어. 더울 때. 제가 그죠? 언니랑 또 땅이랑 맞아. 그리고 동생분도 오시고 맞아요. 동생은 앞에 저는 동생 뒤에. 뒤에 네. 또 내가 그 말에서 근데 최종 보스가 왔다고 기억난다. 최종 보스가 왔다고. 그리고 언니 때문에 다 동생들 글로 갔네 이러면서 응. 맞아. 네, 네. 그래서 한 명은 또 오픈했잖아, 자기 가게. 그죠. 아, 다행이다. 응. 그 오픈한 동생이 몇째였지? 아니요, 왜? 우리 친동생 아니고. 걔는 그러니까. 우리 동생하고 친한 언니. 그러니까, 응. 나이로 봤을 땐 내가 둘째로 기억을 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 치킨 세 분, 내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응. 어, 브랜드 말해도 되나? 괜찮아, PPN 아닌데 뭐. 네. 맞아. 잘 됐다. 근데 선생님, 요즘 도끼가 찼나 봐. 저요? 부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요? 아, 제가? 아, 선생님이 더 부은 아니고, 게 아니라 아, 도끼인가? 부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끼인가? 이게 도끼가 선생님 나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뭔가 탄력을 받았어, 사람이. 탄력을 받고 뭔가 재미가 나는 거야, 의외로. 잘 됐다. 쌤, 근데 잘 됐는데 이번에 간제에서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네. 저를 갔다가 그 3인조 위조를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돈을 물려달라고. 돈을 올려달라고? 물려달라고. 물려달라고? 네, 네. 근데 그거 글씨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3인조 위조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개싸움 나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죽어갖고 저기로 근데 개싸움이 나야 되는데 그게 작년 9월 10월 그죠? 근데 올해 4월, 5월, 4, 5월은 돼야 해결이 돼요. 가만, 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기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걸로 가만히가 됐지. 왜 건드려서 사람을. 그러니까. 폐업했으면 폐업하고 이제 계약기간 종료로 끝났으면 됐지. 그거를 또 지금이 워낙 또 회사 사정도 어려운가 보죠. 이런 거 방송 나가도 되나? 안 되죠.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삐 처리를 할게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지금 관제가 낄 게 아닌데 낀 형국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보통 좋은 일이 있으려 치면은 안 좋은 일도 같이 따라와요. 관제는 처음이네요. 근데 이게 나는 관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구설로 봤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구설로 보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은 게 가장 이로운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신호탄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제가 내가 눈에 도끼 쳤다 그랬잖아 선생님한테. 뭔가 지금 다 죽었어 이거야. 다 죽었어 이것도 있고 나 엄청 잘 나질 거야. 나 엄청 잘 될 거야. 선생님 다 있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이 어려운 시국에도 선생님이 물건도 나가고 또 내가 뭔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그때도 내가 아마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오픈빨이라는 게 없어. 근데 선생님 그 빨이 그대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 거야. 점점 올라가는 운이야 이랬을 거야. 실내포차 하실 때. 근데 정말 선생님은 단골장사격으로 크게 크게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실내포차가 다음 달이라 그래요. 이제 구정 지나면서 음력으로 치면은 1월이고 양력으로 치면 2월 3월께라 그래. 근데 그때 뭔가 홍보될 일이 있다 그래요. 해주세요. 뭔가 홍보될 일이 있다 그래. 해주세요. 근데 그 끝으로 해서 선생님이 거기가 뭔가 왜 흔히 말해서 감성 포차까지는 아니에요. 요즘 말로 치면은 감성이 막 이렇게 있어서 막 그런 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가는 왕래길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 그래요. 뭔가 분위기가 좋다, 뭔가 재밌다, 거기 가면은 뭐 이런 게 있다 이러면서 소문이 날 건가 봐. 편하다, 뭐하다 이러면서. 근데 선생님이 서비스를 많이 날려? 제가 서비스를 하냐고요? 네. 저 서빙하죠. 서빙하면서 서비스를 주냐고. 서비스요?
음료수가 됐든 뭐가 됐든 서비스 별로 안 좋아. 그죠. 말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입 서비스. 근데 웃긴 게 선생님이 서비스가 내가 선생님을 알아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아끼는 거 되게 아끼시는 분이잖아. 근데 서비스가 나가는 건 아닌데 손님들이 뭔가 서비스를 받는다고 희롱을 당한다 그래. 신기하다. 립 서비스? 뭐. 그게 뭔가 사람을 희롱을 하나 봐, 선생님이. 이쪽으로 주진 않고. 응. 금전적으로 내가 나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뭔가 분명히, 쉽게 말해 그거예요. 삼겹살을 만약에 내가 시켜, 예를 들면은, 3인분 시켰어. 근데 3인분 양이 나가. 아유, 4인분 같이 줬네. 이 말 한마디가 손님들이 희롱을 당한다 그래. 네.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끝으로 해서 소문도 이롭게 나고 좋게 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도 오가는 길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시겠다 그래요. 네. 어, 잘 됐다. 근데 자손이 있지 않았었나? 네네. 그죠. 자손이 몇 년생, 몇 년생, 몇 년생이죠? 6, 9, 11년. 6, 9, 11년? 그럼 잠시만요. 6, 9, 11. 그래, 둘째네. 둘째가요, 올해 좀 생각이 커지는 해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대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조금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고집이 세질 수도 있고, 아이가 어떻게 보면 욕심이 늘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가뜩이나 중간에 껴있단 말이야. 근데 동생은 되게, 동생을 되게, 아, 동생이 아니네. 이 위를 되게 잡을 일이 있겠다 그래요, 둘째가. 적반하장으로. 하극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엄마가 그때 그냥 방관하세요. 네. 방관하세요. 그게 더 나아. 그래서 뭐 서열 정리를 해라 이게 아니라 아이가 혼날 건 혼나고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부모한테 훈육을 받는 것도 맞지만 형제 일신 간에도 서로 훈육을 해주면서 내가 아둥바둥 같이 커야 형제에도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자유롭게 아이들이 교육을 시켜주시면 오히려 그 끝으로 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올해에는 둘째가 조금은 내 눈에 거슬리더라도 선생님이 손뻗치지 마세요. 그러고만 가시면 돼요. 선생님 자식 이야기 하신 건 처음인데. 어, 그래? 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좀 말이 나와.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요. 너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저요? 뭐 장사 앞으로의 일 그다음에 남편이 좀 잘 됐으면? 근데 지금 대주님이 왜 저는 붕 떠있다 그러죠? 지금 뭐 하세요? 아, 지금 그냥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왜 붕 떠있죠? 요즘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좀 그러세요? 근데 직장을 좀 옮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감을 놓고 봤을 때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옮김 수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다고는 해요. 근데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대주님 승이 차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내가 붕붕 뜨는 형국이라고 그러는데 좀 그러세요? 그러네요. 그래요. 쌤. 성향 너무 차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옮기자니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에 부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시거든요. 근데 8월 9월께라 그래요. 이제 몇 달 안 남았거든요. 8월 9월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조금 이동의 수가 있기는 하세요. 그때 가서 차라리 내가 조금 참고 있다가 후칸이 뒤돌아 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음력이요? 음력이죠. 네. 그때 가서 뒤돌아 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하세요. 그때 어떤 제안이 들어올까요? 제안보다도 내가 좀 알아는 봐야 돼요. 알아는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인지를 하고 그냥 조금만 참아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들고 일어난다고 하면은 모르겠어. 오히려 내가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심적인 스트레스는 더 심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주님도 어떻게 보면은 맞벌이잖아요. 물론 맞벌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쉬고 싶을 때 여기다 조금 의지를 하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대주님이 의지하는 성향이 아니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조금만 참고 넘기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으실까 싶네요. 선생님 좋게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세요. 열심히 말했어. 네, 열심히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대주님이. 참 웃겨요. 이게 그릇에 안 맞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대주님은 가만히 있죠? 막 영업하고 거, 있어요. 에? 영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에서. 또 대주님은 가만히 있어. 근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냥 내일 일만 할 뿐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뭔가 옆에서 대주님을 흔들어요. 그리고 자꾸만 대주님을 기죽여요. 사람들이. 주눅들게 한다 그래야 되나? 눈치 보게 한다 그래야 되나? 드럽네, 인간들. 그래서 차라리 조금만 참고 계시다가 팔벌다리 이직을 하세요.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지금 무슨 영업하세요? 저는 치킨집 영업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또 그렇게 들어온 거야? 다른 데 있어요. 아, 회사가 틀려요. 다행이다. 회사가 틀려요. 아, 다행이다. 거기 있다 이직했을 뿐 지금.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지금 그 관제가 문서가 자꾸 들어오고 그래요. 들어온다고요? 네. 왜? 참 좀, 더럽네, 거기. 네. 비도 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도 무슨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싶을 정도로. 참 더럽네. 왜 그런겨? 아니, 돈도 벌만큼 벌었을 거 아니야, 그 회사도. 왜 지랄이야? 뭐 응징하고 싶은 거 어떻게 그런 거 못하지? 같지. 어떻게 소시민이 개미가 어떻게 곰한테 덤벼? 그건 안 되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그거는 계속 치고받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해가 들라. 그리고 또 하나는 대주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 8, 9월달 들어가면서 충분히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좋은 자리로 옮기세요. 그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직장 생활에 월급쟁이로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업으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직장 다니셔야 돼요. 저는 사업을 네. 계속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건 있을까요? 나중 가서. 나중에 힘 빠지고. 네. 네. 지금 당장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표출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젊은 사람 뒷방대기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 조금만 버티세요. 아, 쌤, 저 지금 점심을 좀 팔고 있는데요. 네. 원래 포차인데, 그러니까 영업시간이 9시까지 제한이 그죠. 있어서, 그래서 좀 월세라도 좀 아까이 보자 해가지고, 지금 밥 팔고 있는데, 밥도 포차라는 간판이 걸려져 있어서 그런가, 밥 지금 별로 안 나가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재미없다고 하는데 왜 그걸 하나? 밥.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내 고집에 어쨌든 하기는 할 거야. 근데 길어봤자 6월이에요. 먹는 거 말고 나는 술 쪽으로 먹는 거 식사 이런 거 말고 술로 쌤 아니, 아니, 아니. 선생님이 지금 점심 장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 솔직히. 근데 선생님 고집에 내가 하지 마세요 이래도 선생님이 질 때까지는 할 거란 말이야. 안 할게요. 쓸데없는 짓안 할래요 이번엔. 근데 그게 선생님이 내 고집대로 해봤자 길어야 6월까지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넉다운이 되거든. 근데 나는 점심 장사 괜히 에너지 소비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재미 하나도 예, 없고. 차라리 한 3, 4시쯤으로 조금 오픈 시간을 당기시던 그런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괜히 힘 빠져요. 그거 준비하고 뭐 하고. 맞아요. 아, 집단 쳐. 네. 안 하시는 게 우리 같이 일하는 이모, 주방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는 좀제 옆에 오래 붙어 있을까요? 그 이모는요, 친절한 자본주의예요. 아. 이해되시죠? 네. 친절한 자본주의야. 해주는 것만큼 잘해줘. 정말 딱 그, 맞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그런 분이랑 맞아요. 괜히 어설프게 네. 여우짓 해봤자 내 눈에 띄어. 꼴보기 싫어. 괜히 고미한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나, 내 몸만 돈 주고 혹사시켜. 돈 주고 노비 쓰는 꼴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모는 되게 여우 구석도 있어요. 그리고 친절도 해요. 근데 극자본주의야. 선생님이랑 코드가 맞는 이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모는 조금 오랫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갈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해줄 건 해줘요. 딱 그러면 돼요. 근데 딱 거기까지야, 그 이모는. 그래서 그렇게만 그냥 흘러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쌤, 우리 둘 중에 누가 지금 더 답답해요? 답답한 거는요, 그거는 뭐 무게를 잴수 있는 건 아니잖아. 두분다 똑같이 답답해.
근데 솔직히 우라통 터지는 거는 선생님도 터져. 네. 어쩔 수 없어.